금요 PM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처럼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 10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은 바울의 선교여행 막바지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름을 붙이면은 로드 투 롬,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는지 이와 관련된 질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수도이며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시에 가기를 이미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어 우여곡절을 거쳐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자신의 계획과 연관하여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여기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막바지,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이 끝난 후에 이제 로마로 가는 발자취를 기록해놓은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거리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라고 해요. 참고로 성경에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있고 또 이스라엘 북쪽 요단강 상류에도 가이사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자는 가이사랴 마리티아,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 후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가이사랴 마리티마는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한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여기 있었고요. 또 로마 군사들의 사령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인들이 즐겨 찾았던 유흥시설이나 원형 극장, 원형 경기장 같은 것, 또 심지어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궁궐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온 건 역시 이상하지 않겠죠.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문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려던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서 엉뚱한 가이사랴에 와 있다. 그렇게 바울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이곳에 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라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이 역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입니다. 앞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에게 붙들린 이 바울이 위기 상황이 되자 비장의 카드를 빼들지요. 바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 시민이다 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몇 가지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로마 시민에게 있었죠. 특별히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정말 억울하다, 로마의 황제 폐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지금 이 가이사랴에 와 있는 거는 이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은 특권을 행사했던 이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뜻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데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더 정확하게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를 누구보다도 바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무슨 심정일지는 분명해 보이지요. 바울은 지금 너무나 설레했을 겁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긴장도 되겠습니다. 명색이 로마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될 테니 당연히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 긴장, 그 떨림은 이제 죽는구나, 난 이제 끝났다, 이런 좌절과 절망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 로마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고 있구나 라는 희망에 가득 찬 떨림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기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까요?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직접 그 정답을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본문의 이 시점이 가이사랴에 있을 즈음에 기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말씀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는 않는 상황,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끝날 것이다,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환난을 인내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인내하지 못하면 연단의 과정도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마치 철을 단단하게 하는 망치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하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며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기는 할지, 이 지루한 고난과 환난의 과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 소망을 품고 담담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계속 기도해 나갈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마침내 응답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원포인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음 주간에 묵상할 본문 사도행전 25장과 26장 사도 바울의 재판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어요. 이 베스도 총독은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골칫거리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묵혀놨던 이 바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권력자인 헤롯 아그리파 왕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바울을 불러다 놓고 재판을 이어나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계획, 무엇보다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특권, 곧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 사실 이건요, 법적으로는 악수입니다. 어차피 로마 황제 앞으로 가도요, 재판이 뒤집어질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감히 황제폐 앞으로 왔냐라는 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더 안 좋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울의 이 상고를 본 헤롯 아그리파 왕은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결국엔 로마로 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모든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바울도 충분히 자신이 로마에서 어떤 결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심지어는 목숨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라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